안녕하세요. 컴퓨터 조립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앞전에 방금 영상 보셨죠? 9400F하고 9700K 그리고 2070 슈퍼를 이용해서 게임 벤치마크 세 개를 돌려봤는데요. 보시다시피 약간의 평균 프레임 차이가 느껴집니다. CPU 병목에 의한 그래픽카드 성능 하락을 보여주기 위해서 앞에 영상 잘 틀어드렸거든요. 그거를 표로 정리해왔습니다. 좀 더 다양하게 실험을 했는데 2060 그리고 2070S 그리고 2080까지 넣어서 실험을 해봤고요. 2080이 아니라 2080Ti예요. 앞에 거는 이제 평균 프레임을 적어둔 거고 뒤에 거는 최저 1% 평균이 뒤에 프레임이고 그리고 100분율로 따졌을 때 얼마의 성능이 차이가 나는지 다 표로 만들어 왔습니다. 3600은 왜 집어넣냐면은 9400F하고 9700K 두 가지만 비교하자니 이 등급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3600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얼마나 차이 나는지 여러분이 보시라고. 과연 9400F를 넘기고 3600으로 넘어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지에 대해서 올려드린 거고요. 실제로 이 표만 보면은 딱 이 느낌이 듭니다. 9400F에서 3600을 사용하는데 뭐 별로 업그레이드된 차이가 나지 않겠구나 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램을 전혀 오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3600을 노멀로 쓰시는 분은 거의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B450 보드에서도 램 오버가 되고 심지어 A320 보드에서도 메모리 오버가 되는데 제가 2666으로 그냥 잰 거거든요. 전부 다 똑같이 스톡으로 맞춰서 한 겁니다. CPU 오버 없고 마찬가지로 메모리 오버도 없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좀 낮은 성능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램을 한 3400까지만 당겨주더라도 9400F는 압도적으로 이겨버립니다. 뭐 9400F 사면서 Z390 쓰시는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3600은 가장 저렴한 보드에서도 램오버 3200, 3400 정도는 쉽게 들어가니까 그걸 감안해야 되지만 이제 벤치기 때문에 형평성을 위해서 생략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튼 길게 주저리 뜯들었는데요. 표를 한번 직접 보도록 하죠. 2060을 사용했을 때는 보시다시피 거의 성능 차이가 없습니다. 9400F를 쓰든 9700K를 쓰든 평균 프레임 차이가 나는 건 100밖에 없고요. 3타로나 디비전 같은 경우에는 뭐 1프레임 엎치락 뒤치락 하잖아요. 거의 차이가 없는데 평균 프레임은 그런데 자 1% 프레임 한번 봅시다. 프레임이 뒤로 처질 때 기준이에요.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확실하게 9700K가 좀 더 방어를 잘 해줍니다. 특히 배그 같은 경우에는 최소 프레임이 엄청 많이 떨어지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스타터링 형상이라고 하죠. 근데 9700K를 쓰면 2060을 쓸 때도 이 형상이 상당히 완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2프레임에서 84프레임이 바뀌죠. 그러니까 최소 1% 평균치가 두 배나 가까이 뛰는 거야. 그래서 낮은 그래픽 카드를 쓰더라도 좋은 CPU를 쓰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최적화가 안 된 이런 배그 같은 게임에서는 충분히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고 일반적인 게임에서는 두 개 CPU 차이를 못 느낀다 정도로 결론을 낼 수가 있겠네요. 9400F 플러스 2070S를 넣었을 때는 어떤지 한번 보자. 9700대 대비 평균 프레임도 여기서부터는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수치상으로 봤을 때 여러분 별로 안 크다고 볼 수도 있어요. 뭐 21프레임, 6프레임, 4프레임인데 아 이 정도면은 오차값 수준 아닌가요? 체감을 할 수 없지 않나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100분율로 봤을 때 10% 넘는 배그에서 정도만 여러분이 체감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3타로나 디비전 같은 경우에는 9400F를 쓰나 9700K를 쓰나 여러분이 평균 프레임에서는 차이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최저 1% 프레임은 어떤가요? 70%, 50%, 17% 차이가 나죠. 이거는 체감을 못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아까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봐 드릴 텐데요. 소리는 살짝 줄일게요. 보시다시피 끊긴 현상이 확실하게 9700K 쪽이 덜한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살짝 끊기는 게 보이실 거예요. 특히 낙하 지점에서 한번 보세요. 낙하 지점에서
6400F는 좀 끊김이 심한 게 느껴질 겁니다. 화면을 돌리기 시작할 때 잔 끊김이 훨씬 많아요. 이거 좀 유심히 보시면 느껴질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끊김이라고 느끼는 스타터링 있잖아요. 이게 분명히 스타터링이 좋은 CPU를 쓸수록 줄어든다는 거예요. 대폭. 네, 그건 배그뿐만 아니라 3타로, 디비전 모든 게임에서 확실하게 효과를 보여주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평균 프레임 차이도 약간씩 나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2070 슈퍼 산다 그럴 때 제가 뭐라고 하나요? 어지간하면은 좀 더 좋은 CPU를 사라. 9400F는 2060까지다. 그 위에 올라가면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단순히 요 평균 프레임 혹은 최대 프레임 뽑히는 것만 보고, 아니 9700K 대비 9400F도 얼마 차이 안 나던데 이 정도면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신 분들 많은데, 이 1% 차이가 생각보다 크거든요. 여러분이 다 느낄 수 있는 수준이라서 어지간하면 상위 그래픽카드에서는 좀 더 좋은 CPU를 쓰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만 한 것 같은데 2080Ti 기준으로 보는 거거든요. 2080Ti는 뭐 평균 프레임이나 최저 1% 프레임이나 차이가 많이 날 게 당연히 예상이 됩니다. 한번 보죠. 평균 프레임이 18, 22, 14 꽤나 차이가 납니다. 전부 다 평균 10% 정도는 이상은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게임을 하든 10% 이상이 차이 나는 거예요. 많이 차이 나는 게임은 20%로 혹시 30%까지 차이 나는 게임도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꽤 많이 차이가 나요. 당연히 1% 백분율을 봤을 때도 30%, 51%, 38% 그러니까 끊김 현상도 확실하게 줄어드는 거죠. 그래픽 카드가 좋으면 좋을수록 이 CPU에 의한 병목 현상은 더 크게 느껴질 것이고, 이거는 일반적인 평균 프레임에서도 차이가 제법 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둔감해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아쉽게도 3600은 메모리 오버를 전혀 안 했더니 사실 이 9400F에서 3600을 갈아타는 게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이거 메모리 오버에서 비교한 거는 예전에 한번 올려드렸으니까 3200 기준으로 그거 한번 확인하시길 바래요. 3200만 딱 찍더라도 9400F는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메모리 오버했을 때 인텔보다 AMD가 더 큰 폭으로 평균 프레임을 올려주니까 그 영상, 관리 영상 한번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제 시스템 세팅 상태는 요거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결론을 한번 지어드릴게요. CPU 병목 현상은 분명히 존재한다. 근데 많은 분들이 내 거는 프레임이 잘 나오는데요 하시는 이유는, 사실 평균 프레임은 2060 심지어 2070 슈퍼까지도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9400F를 쓰나 9700K를 쓰나 돈을 투자한 만큼의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30만원 투자할 바에 그래픽카드를 더 올리는 게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래픽카드는 확실한 프레임 향상을 보여주거든요. 배그에서만 큰 차이가 없는 거지 3타로하고 디비전은 엄청난 차이 나는 거죠. 이 배그가 실제 인게임에서는 차이가 더 납니다. 여기서는 별로 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어디까지나 리플레이 영상을 찍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픽카드 한 단계 올리는 게 뭐 15% 20% 넘게 프레임을 올려주니까 여러분이 CPU에 투자하는 것보다 그래픽카드에 투자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2070S만 되더라도 CPU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올려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무리해서 9700K를 살 필요 없이 3600을 메모리 오버만 해주는 것만으로 상당히 많은 프레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10만원 더 투자할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였어요. 1%. 그러니까 낮은 프레임의 평균치가 엄청나게 보정이 된다. 이것 때문에 CPU를 바꾸시는 걸 추천드리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봤을 때 고급진 그래픽카드를 쓸 때는 당연히 등급에 맞는 CPU를 사용해야 된다. 어떠한 조건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정도 차이면은 어떤지 알아요? 여러분 2080S 쓰는 거랑 2080Ti 쓰는 거랑 크게 프레임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까지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고급진 그래픽카드를 사용할수록 CPU는 좋은 걸 써야 된다는 게
결론이겠죠. 여러분이 결과적으로 나는 9400F스나 9700K스나 차이를 못 느낀다는 거는 사실 평균 프레임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았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봤을 때 기준이었고요. 실제로 플레이할 때는 이 스터터링 현상으로 느껴지는 끊김 현상이 확실하게 완화가 되기 때문에 좀 더 고성능 CPU를 사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맨 앞에는 2070S 기준으로만 올라갔잖아요. 제가 지금 이 설명이 끝나고 난 뒤에 추가 영상으로 두 개의 영상을 살짝 올려드릴게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2060 영상이나 2080 Ti 영상까지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그럼 바이바이.